얘들아 멜로 나 젠모타랑 근모타 깼더니 다음은 워롭 정복해야죠 라는 댓글이 달려서 얘도 안 할 수가 없잖아? 근데 진짜 워롭은 타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고. 진짜 감이 안 잡혀. 워롭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 워롭 스테이지 타워를 제일 추천 많이 해주더라고. 워롭 정복 목표를 얘기해볼게. 그 근모타 태초에 있는 워롭 있잖아. 그 워롭 지름길로 근모타를 올라가보는 게 나의 소원이야. 성공하기 전까지는 워롭을 포기하지 않겠어. 나와 같이 워롭 정복 하러 가볼래? 가자! 자 1단계 스테이지 타워니까 뭐 어렵지 않겠지. 이 타워는 워롭 초보수들만 깰 수 있다고? 나 갈게. 얘들아 이번 컨텐츠 망한 것 같아. 잘 있어. 아니야 포기할 수 없지. 다시 당신이 이 타워에 도전하겠어요. 아니 얼마나 어렵길래. 아 3스테이지 아 나 순간 여기 워롭해서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거 그냥 회오리 하면 되잖아.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여기 막혀있어 막혀있어. 자 간다. 야냥냥 권법으로는 이제 안 되나봐. 처음부터 집사님 과외를 받고 시작할까? 이 영상 좋아요가 만 개가 넘으면 집사님을 여기 데리고 와서 과외를 받고 한번 시작해볼게.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줘. 집사님 네. 나 못하겠어 워롭 도저히. 나 그래서 불렀어? 어 네 미안한데 나는 워롭은 못해. 에? 오늘 나 바로 퇴근할게. 아니야 안돼 집사님 하지마. 내 목표가 금모타에 있는 1층 지름길 있잖아. 워롭 성공하는 게 내 목표인데. 그걸 무지성으로 10번쯤 비비다 보면 한 번 성공해. 나 못하겠던데. 일단 내가 워롭 하는 거 한번 봐줄래? 아 보자. 그 내가 냐냐냥 권법이라는 워롭을 하거든. 어 봐봐. 냐냐냥 이렇게 했는데 안 돼. 냐냐냥 어 됐다. 봤어? 우와 멋있어. 이게 바로 냐냐냥 권법인데.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실력 절대 안 늘어. 그니까 자 멜 앞으로 냐냐냥 권법은 절대 사용 금지. 왜? 자 멜 점프 하잖아. 점프가 멈추는 순간 있을 거야. 메뉴 위에서 최고점에서 어. 자 그 순간에서 점프를 한 번 더 누를 때 점프를 누름과 동시에 몸을 오른쪽으로 했다가 또는 왼쪽으로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하면은 그 순간 블럭과 블럭 사이가 발판이 되면서 넘어가는 원리거든. 탁탁 이렇게. 우와 앞으로 멜은 무지성 마우스 회전 없는 거야. 딱 점프 두 번으로 넘어오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. 해보자. 자 점프 두 번만으로 올라오기. 아까 어떻게 했는데? 그거지 그거지. 이런 느낌인 거야? 약간 느낌 비슷했어. 아 근데 약간 좀 비겼어 솔직히 뽀록으로. 근데 이제 멜은 노하우를 알잖아. 아, 앞으로 모든 연습을 전부 탁탁 하면 돼. 아니 어떻게 하는 자, 탁. 그치? 멜, 아 멜, 어? 멜은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야. 그러면? 다만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. 사람이. 오, 자 한 번 더 가볼까? 오, 재밌다 이제. 가자. 됐다. 와, 그치? 완전 이게 살살해도 사실 올라가지거든. 내 화면 나중에 봐봐. 이렇게? 우와! 어렵다. 와! 우와! 와! 와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우와! 선생님 일단 어? 좀 기초는 아는 것 같으니까 한 칸씩 늘어나는 워롭 타워 있잖아. 거기서 한번 도전해볼게 혼자. 뭐 좋지. 알았어 지선이 고마워. 멜 진짜 내가 가르친 대로 거의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야. 알았어. 갈게 안녕 써봐라. 얘들아 나 멜로 나 지선님한테 워롭 과외 받고 조금 자신감이 붙었거든? 그래서 한 칸씩 늘어나는 워롭 맵에 왔어. 와 불가능 신 별게 다 있네. 자 일단 나는 허잡이니까 이지로 한번 가서 시작해볼게. 난이도 엄청 쉬움. 자 이거부터 한번 도전 가자. 한 칸, 두 칸. 자, 집사님이 아까 해준 건 기억해 멜로. 자, 맨 위에 갔을 때 한 번 더 점프하고 양옆으로. 열쇠. 스물. 나 일단 20칸까지 올라왔거든? 그래도 여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. 어, 이제 마지막 코스야. 와, 여기를 엄청 어려워. 여기 엄청 긴데? 해볼게. 나 진짜 떨려.